그 우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네. 이상훈 교수님. 예, 그 경북대 로스쿨 교수님 이렇게 표현해도 예. 아, 네. 그래서 우리 이상훈 교수님한테 오늘도 배울 게참 많을 것 같은데 그 교수 직함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 생활을 좀 하셨다고요. 예.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넘버 원 이런 큰 로펌. 예. 네. 그 김앤장 그에서 한 12년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KDI라고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아, 네. 예, 주로 이제 민간투자법 담당하는, 거기도 이제 금융이나 법률이, 예, 업무였고, 그 전체적으로 주로, 뭐, 증권, 뭐, 금융, 회사, 이런 쪽 업무를 주로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활동하는 것도 네. 크게 그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하실 때는 대부분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고객들이 기업들 좀 많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업, 김앤장은 워낙 그 클라이언트 베이스가 넓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때도 행동주의 펀드 대변한도 했었고, 아, 그때는 이제 예, 기업 주주로서, 측에서 기업이라도 또 주주로서 활동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어하는 쪽도 있지만, 아, 그러니까 막 공격, 방어 이거 다 맡아서 막 각각각각. 이렇게 그러니까 때로는 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 양쪽 일을 다 해보셨고, 막 이렇게. 뭐, 그래. 예, 뭐좀 오래돼가지고 그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뭐 가리지 않고, 근데 예. 주로 늘 주주이익을 관한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해왔고, 네. 방어할 때는 아무래도 그 방어할 필요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주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고 법리로 이제 로펌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당시에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러다 잠시만요. 보니까 예.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나라. 보호할 의무가 없다. 예, 회사를 선관 의무, 충실 의무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회사의 최고 경영진이 이제 이사, 뭐 예.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인데, 결국 이런 사람들이 의무를 회사에 대해서만 부담하느냐, 이제 주주를 보호할 의무도 있느냐, 이 쟁점이 있는데요. 거기서 오랫동안 주주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런 취지로 되어 있어 왔고, 그게 개인 회사가 아니라 주식 회사이고 주식회사여도, 예. 상장 회사 야도, 여도요. 예. 이래니 참 답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을래야 없겠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그게, 뭐, 아무래도, 그게 이제 제일 대척점에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인 거고, 또이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이제 한국이라고 보이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네. 중간에 이제 일부 선진국 여러 유럽 나라들도 좀 있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뭐, M&A나 주된 금융 분쟁, 증권 분쟁 하면은, 늘 종착점은 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아, 참. 결국 이게 문제구나 해서, 이건 뭘 누구를, 어느 한쪽을, 뭐, 기업 경영진을 편을 들고 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네. 이 게임의 룰에 관한, 이런 우리 시장의 질서에 관한 거다 생각을 그때도 하게 돼가지고, 예, 그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3월 24일에 네.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한창 이제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네. 정기주총. 근데 이번에도, 아이고, 참그 물적 분할 이슈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그 DB 하이텍, 그렇죠. 예, 주주 DB 하이텍. 대표분들이 나오셔서 출연을 하셨는데, 거기는 이제 최대 주주, 주 DB가 지분율이 꼴랑 만 14%인가 뭐 18%? 10%대밖에 안 네, 돼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데랑 합쳐도 뭐한 18%밖에. 아, 그러군요. 그러니까 다른 주주들 다 합치면 92%인데, 꼴랑 18% 가진 특수관계인들이 이거를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이게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흐름들은 이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적 분할 같은 것들. 그래서 물적 분할이 이제 그 정부에서도 대책을 어쨌든 내놓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식을 보여주는 건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네. 좀 근본적인 그좀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DB 하이텍 같은 경우 이제 먼저 그 예. 물적 분할이 뭘 제도를 자꾸 만들기 전에 예. 그왜 나쁘다는 건지 왜 예. 주주한테 안 좋다는 건지 좀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문제라고 그러고 뭔가 법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는 거는 뭔가 좀 부당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불공평하냐 생각해 보면 물적 분할의 구조는 알짜배기 사업에서 일반 주주들의 그 주식 주주권을 이제
없애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 네. 100%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상장 주식에 이제 다른 주주들은 주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게 네. 이제 본질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지배권을 총수, 지배주주 경영진에게 다 위임을 하는 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기서 오는 어떤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장만 문제라고 그러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땐 조금 너무 피상적인 접근이고 네. 상장도 있지만 그거랑 또 똑같은 걸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보면 이 총수 자녀들한테 그 주식을 판단 말이죠. 양가에. 그러니까 예. 싸게 팔고 뭐 비싸게 되사주고 예, 예. 그렇게 그 물적분할로 내린 100% 주식을 예. 그 일부를 또는 통으로 경영권 주식을 총수 자녀한테 판다든지 예. 또는 물적분할이 아니어도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100% 만들면 또 똑같은 현상일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거기 결국 그 본질은 그 상장하면 다 상장 안 하면 다 괜찮다 이게 아니고 그 주주권을 멀쩡한 주주들의 주주권을 왜 그 뺏어서 100% 주주로 해서 총수 경영진이 그걸 다 그 일종의 이제 몰수 같은 거죠. 네. 예, 그걸 왜 하느냐? 그게 이제 주주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거냐? 약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DBI텍도 보면은 지금 소액주주연대 그 주장하는 거 보도자료도 보고 하면은 네. 지금 가만히 놔두면은 그 DBI텍이 저기 주가가 워낙 오르니까 그 위에 있는 모회사가 지주회사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주체제 편입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번거로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주가를 누르려고 한마디로 쉽게 네. 얘기하면 이제 주가를 누르려고 물적분할을 하는 거다. 그러면 그 DB하이텍의 주가가 떨어질 거고 네. 그러면 DB하이텍을 들고 있는 그 모회사에 그가 지주사로 편입되는 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물론 회사 측에서 당연히 공식으로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거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 자체가 만약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면 거기도 본질은 상장은 안 하는 거지만 상장은 안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주주의 주주권을 그 총수의 어떤 지주사로 편입될 때 자신의 어떤 문제점 그거를 피하는데 그 이용한다 이해상충이 있고 사적으로 그걸 이용한다 예, 그게 조금 너무 말이 어려운가요? 그게 본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가치를 다른 그 알짜 자회사들 네. 그러니까 자회사로 만들어서 알짜 사업을 자회사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관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렇죠. 혹은 이거를 네. 이제 자기네들끼리 어떤 철옹성을 또 구축하는 데 예, 예, 예. 써먹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밑에 예. 그 자회사로 내린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그 크게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현금을 거기서 거기에 있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분 비율대로 자기가 파악해서 가진다는 의미. 그런 이제 현금 수취권이라고 있는데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네. 의결권 가치가 있습니다. N분의 네. 1씩. 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컨트롤 지배권 가치라고 두 가지가 결합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지배권 가치가 너무 좀 무시되어 왔어요. 네. 그 지배권 가치를 총수나 지배 경영진에게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는 그 별게 아닌 근데 그게 나중에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룹 자체적으로 다 합쳐버리면은 총수 일가 가진 지분이 뭐 한 5%밖에 안 돼도 예, 예, 예. 그들이 다 모든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걸 예. 우리는 그동안에 예. 당연시해왔죠. 예예. 예. 그렇죠. 그리고 그 5%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일반 주주의 지분을 이렇게 몇 프로씩 이렇게 긁어가도 네. 일반 주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한테는 그거로 인한 가치 손상이 되게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뭉치면 큰데. 예. 그래서 그게 근데 집단적으로 많이 하면 그 지분율이 꽤 되고 그렇죠. 그걸 가져가면 나중에 이제 뭐 합병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뭐든지 무소불위로 배당을 안 해도 뭐 꼼짝을 못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행동주의 펀드도 그 많이 성공을 하고 하셨지만 그 50% 넘어가면 일단 그런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 지배권 가치를 함부로 쉽게 넘겨주는 거가 나중에는 그 현금 가치에도 안 좋게 돌아오고 굉장히 큰 걸 잃게 된다. 네. 근데 물적분할은 이제 그 가장 극단적인 형태죠. 100%를 다 의결권 가치를 가져가기 때문에 네. 지배주주로서는 그 100% 자회에 대해서는 어떤 뭐 견제권이나 임원선임권, 뭐 소송권이 약간 뭐 열려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래서 그 지배권 가치가 이제 크게 제약이 되니까
어떻게 견제할 수가 없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주식에 대해서 자기가 매도하고 적정한 주가 때 팔아서 현금을 차익을 실현하고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다 봉쇄되지 않습니까? 아, 네. 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일반 주주에게 손해가 돌아오는 거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물적 분할 문제도 그 총수와 경영진과 일반 주주의 어떤 이해상충, 그런 그다음에 일반 주주의 집단으로서의 일반 주주의 부가 총수에게 이전되는 그 측면, 그걸 문제다라고 문제 정의를 해야지만 올바른 해법이 나온다. 지금 나오는 해법은 문제 정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시장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냥 개미들이 아우성 치니까 그래서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 당장 이제 기침 못하게 뭐 입을 막든지 기침약을 주든지 하는 식의 해법인데 네. 근원적으로는 이제 기침이 뭐 폐렴 때문에 하는 건지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건지 그걸 원인을 봐서 그 원인균을 내다가 약을 그렇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비유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적절한 비유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지난번에 그 금융위 자본시장 공장님 나왔을 때도 질문을 했었고 많이 다뤘습니다만 뭐 물적 분할 시에 주식 매수 청구권 도입이 됐고 근데 자회사가 상장할 경우에 자회사 주식을 먼저 이제 공모주로 받을 수 있는 신주우선 배정권 도입은 무산이 됐고 그리고 또 한국거래소가 저기 자회사 주식을 모기업 주주들에게 마치 현물 배당, 배당하듯이 현물로 나눠줄 수 있는 것도 뭐 거래소가 심사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엽적이고 네. 저기 막 폐렴 걸려갖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스크 씌워주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상식 그 이 총수나 경영진이 이걸 왜 할까 해서 사실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하면 무슨 이익이 있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면 이 주식을 알짜 사업에 대한 주주권을 일반 주주 다 띄워내고 내가 100% 가진다는 게 이제 전체 그쵸, 본질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띄워서 일반 주주를 주라 그러면 무슨 앞뒤가 안 맞아. 그러려면 내가 이걸 왜 하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물적 분할을 하지 말든지 네. 인적 분할을 하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물적 분할은 그렇게 해도 다 좋고 하는데 거기 조금만 현물 배당으로 일반 주주 나눠줘라. 그거는 이 물적 분할 허용했던 그 취지랑도 좀 안 맞고 총수가 무슨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는 거죠.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러면 예. 근본적인 대책이랄 게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물적 분할 다 하지 말아라 그게 되는지 아니면 물적 분할 했으면 재상장은 안 시켜준다라는 게 근본적인 대책일지 물론 이제 예전에도 IMF 이후에 빠르게 이제 부실 사업 부분 정리할 수 있도록 물적 네. 분할 어떻게 보면 더 장려했던 게 그 네. 당시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물론 지금 몇 년입니까? 25년? 25년 됐죠. 예. 네. 2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문제긴 한데 네. 근본적인 대책이랄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그 뭐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물적 분할을 아예 금지를 뭐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는 보는데 네. 이제 물적 분할이 또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긴급하게 부실 부분을 도려낸다든지 네. 빨리 그 처분을 부실 자산 처분한다 이런 때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든지 뭐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거 이런 거는 안 좋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물적 분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수와 일반 주주 간에 또는 전문 경영인과 일반 주주 간에 그런 이해상충이나 일반 주주의 어떤 주주권을 뺏어서 뭐 딴 데 쓰려고 하는지가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거를 하지 말라. 꼭 법에 쓰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거 아니겠느냐. 그게 이제 요새 상법 개정안 얘기 나오는 네. 그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예. 또는 그런 거죠. 네, 그게 좀 필요하다. 그 상법 382조 3항 예. 이사의 충실 의무인데 지금은 이사가 회사를 대리하여 뭐 성실하게 예, 회사를 위하여 네. 회사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회사를 위하여뿐만이 아니라 회사와 예. 모든 주주를 예. 위하여. 예. 근데 이게 또 평가들이 나뉘는 게 너무 그거는 이제 선언적인 표현일 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법이 그게 바뀌면 만약에 주주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 대법원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그래도 주주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판례가 주주이 보호하는데 조금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교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그게 바뀌면 많은 거의 이제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다 바뀐다고 저는 보고요. 네. 왜냐하면 체계적으로는 그게 제일 우수한 해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그 행동주의건 뭐건 판례를 이제 저는 쭉 많이 보지 않아요. 그 보면은 네. 일반 주주들이 와서 부딪혀가지고 다 깨지고 돌았을 때 보면 결국은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엘리엇도 삼성 물산 합병할 때 네. 소송을 엄청 그 판결문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다 보면은 주주를 주주한테 이렇게 하면 주주 평등이 위반되고 주주에게 손해고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주주를 왜 네, 비례적으로 의무가 왜 보호해야 예, 되는데 없죠. 이거예요. 예, 예. 충실 의무가 주주를 보호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그 논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 조문의 회사라고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하게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법인격이 다른데 회사라고만 써 있는데 어떻게 주주를 거기다 안 써 있는 걸 어떻게 함께 넣어서 읽느냐 읽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사실 주식회사라는 게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가 이제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상장까지 되어 있고 공모까지 했고 많은 주주들이 같이 참여하니까 회사가 곧 주주들 이 꼴을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판례가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의무를 논할 때는 이게 법인격이 달라지면 손익 주체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물적 분할 같은 경우도 회사를 위해서 하라 그러면 회사에는 아무 손해가 없어요. 그냥 회사를 하나짜리를 둘로 나눴을 뿐이지 DB하이텍 같은 뭐 공장을 어디 파는 것도 아니고 영업 뭐 IP가 누출된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아마 회사는 거기 회사는 그대로 있을 거. 아마 건물도 제가 볼 때 뭐 사람도 나눌 필요가 없을 거예요. 네네. 그냥 등기부만 하나 여는 거 말고는 아무 의미가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그 항아리에 담겨 있는 그 내용물은 전혀 변화가 없고 거기에 이제 빨대 꽂고 있는 주주들의 어떤 이 구성을 콤비네이션을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선관 충실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주주 손해 보는 것까지 커버해 줘야 되는 거냐 이런 게 논리적으로 당연히 연결되진 않죠. 그리고 판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의 이제 제일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회사법에 델라웨어주하고 모범회사법 보면은 네. 이사의 충실 의무에 그래서 회사하고 옆에 주주를 꼭 병기를 합니다. 그냥 회사 그러니까 라이어빌리티나 듀티 그러니까 의무나 책임 이런 거 네. 소송적인 아주 딱 부러지게 누구한테 책임질 거냐 이렇게 할 때는 두루뭉실하게 회사가 주주가 아니야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네. 법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누군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저는 거기는 그렇게 해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라이어빌리티 책임 또는 의무 여기에 다 company or its shareholders 이렇게 한 줄 세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도 우리가 차이는 이제 결국 그거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아마 법안도 그런 취지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참 그 공백이 너무나 컸었던. 그렇죠. 근데 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진짜로 상법 382조 3항 이사의 충실 의무에 네. 모든 주주를 대리하여 그 몇 단어가 없었다고 지금까지 판례가 그렇게 났다라는 게 그걸로 이게 규칙이 되나요? 글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례가 일단 많고요. 네. 그러니까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만 생각해봐도 두 회사의 이제 항아리 속에 담긴 내용물을 그냥 커피잔하고 우유잔하고 한 대 섞는 거거든요. 네. 회사로만 보면. 네. 회사는 아무 뭐 누출되는 게 없고. 네. 근데 이쪽 커피잔에 있던 빨대 가진 사람하고 우유잔에 있는 사람하고 빨대 몇 개로 나눠줄까의 문제거든요. 합병비라는 건.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몇 건의 판례에서 계속 그 합병비율 문제는 회사의 문제는 아니다 해서 자본시장 규정만 지켰으면 문제가 없다. 네. 삼성물산 합병에서도 비록 대법원까지 안 가고 이제 1심 단계이긴 하지만 가처분과 무효소송에서 여러 차례 중앙지법 레벨에서는 다 확인이 됐던 그 판시고요. 예전에도 호남 에틸렌하고 그때도 합병 비율이 너무 기울었다 해서 이제 가처분 소송에 네. 걸린 적이 있는데 그건 좀 오래된 거 80년대 나온 민사지법 판결입니다만 그 의의가 크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여전히 소개될 정도의 그런 판결인데 거기서도 가처분이라는 거는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여기는 회사의 손해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기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주는 그거, 손해를 볼지언정. 예. 그거 말고도 아마 제가 볼 때는 LG화학도 물적 분할도 요새 이렇게 많이 하고 주주들이 아우성을 치지만 근데 지금 로스쿨에서 1년에 변호사 2,000명씩 나오거든요. 네. 누구도 주주 모집해서
소송하겠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땐 그건 안 된다고 이미 전 판단이 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 판례들을 봤을 때 네. LG화학 주주들을 규합시켜서 LG에너지솔루션 떼내서 상장한 거를 소송을 걸어도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법이 그렇게 되어 삼성물산 합병 저기 뭐야 삼성그룹의 경우에 네. 에버랜드에서 그 너무나 저가 발행을 했을 때 주주들에 대해 전환사채 예, 전환사채 네. 그때도 그게 핵심 이슈였습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로펌은 제가 볼 때 아마 대형 로펌에서 기업 실무를 하는 전문적인 변호사들은 다 아마 수긍을 하실 거다. 뭐 당구를 떠나서 적어도 지금 한국의 프랙티스는 그렇다. 예. 실제로 그 뒤로 몇몇 기업들도 에버랜드 예. 그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처럼 그건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당시 이사들 다 무죄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똑같이 따라했죠. 예. 삼성 저대로 하면 되네. 무죄네. 우리도 그러면 전환사채 재벌 뭐 총수 일가에게 저가로 이제 예. 해주면 되네. 계열사들은 다 이거 사고 싶어도 다 포기하고 예. 저 실권주 났으니까 오너 집안에 다 싸게 이렇게 드리고. 그 지난번에 어디 심혜섭 변호사님이라고 왜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관 개정안을 제안을 했대요. 상법에서 그 회사를 위한다고만 돼 있으니까 주주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걸로 정관을 개정안을 주주 제안을 했더니 예, 그 회사 측 로펌 대리인인 로펌에서 네. 이건 한국의 판례 법상 안 받아 위반되는 정관이다. 법에 없는데 어떻게 회사 정관에 넣느냐. 그렇죠. 법에 있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고 법에 없어도 임의 규정이라고 그러면 법에는 없지만 자기가 추가로 넣을 수가 있는데 네.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아. 없다고 해서 꼭 저촉이 되는 건 아닐 수 있는데 이건 법에 저촉이 된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판례가. 오히려 웃긴 거다. 그러니까 회사가 경영진이 주주를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정관에 넣으면 법에 네. 저촉이 되는. 그렇죠. 그걸 적어도 의무화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 입장에서 선회를 하면 회사 보호는 의무이고 주주 보호는 재량이고 근데 그걸 주주를 의무화하는 걸 넣으라는 거는 한국의 판례에 비춰보면 한국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못 받아주겠다. 이런 취지라고 해서 저는 그거는 제가 볼 땐 당연히 예상되는 반응이고 설령 주주 제한이 돼서 만약에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더라도 그거에 기해서 이사의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 또 아마 그 정관은 무효다. 상법에. 누군가 또 소송을. 소송 아마 그 담당 이사들한테 책임을 물으면 이사가 당연히 그 주장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맞는 면도 있고. 당연히 네. 뭐 회사 대주주나 네. 그 대주주 한두 명만을 위해서 일하는 당시에 혹은 현재 경영진들은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저 와이스트리트에서도 지금 한 108번째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 와이스트리트 참 되게 지배구조에서 이런 이슈가 별로 인기 없고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할애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 말씀이에요. 별 말씀. 네. 또 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들, 1,400만 주식 투자자들에게 다 적용이 그렇습니다. 되는 일이니까 예, 예.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몇몇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예. 자 근데 이게 법이라는 게 국회를 통과해야만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개정이 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가능성 자체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진짜 상법이 주주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이 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뭐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높지 않다.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에 논문에서 주장한 게 2008년인데 그때 저는 처음에 그걸 썼을 때는 저 생각에는 아 이건 너무나 그 합리적이고 이거는 뭐 이런 여지가 없이 당연히 이렇게 바뀔 거다 그랬는데 세월이 가면서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니구나 세상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니구나 하다가 근데 최근에 사실 저는 거의 뭐 내 죽기 전에나 이게 되려나 하고 포기하고 살았어요. 네. 근데 그래도 뭐 논문은 계속 쓰고는 했지만은 근데 물적 분할 LG와 삼성물산 합병 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약간 그랬지만 물적 분할하면서 국민 시민들께 저변이 넓고 또 이렇게 이런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좋은 얘기들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전 이렇게 법안 대리라는 것도 사실 저는
기대가 이렇게 빨리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고. 지금 15년 걸렸는데 예. 이거 빨리 된 거예요? 2~3년에 15년 동안의 그 기울기보다 2~3년의 기울기랑은 뭐예요? 최근 2~3년은 비교가 안 되고 법안이 나왔다는 것만 해도 전 그것도 두 의원 그룹에서 그것만 해도 대단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카카오 그 신주 발행 가처분 네. 판결 네. 거기 보면은 그 법원에서 주주의 비례적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써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게 최초거든요. 판결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게. 상법에 그게 없는데도 없는데. 법원에서.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의 패러다임 가지고 하면 회사 이익만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주주의 이익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지만 보호를 한다는 게 이제 논리책에는 맞아요. 성관 충실이 들어가면 규정이 있든 없든 그건 항상 북극성, 나침판 네. 북극성처럼 항상 그게 깔리는 건데 네. 그걸 인정하지 않는 마당에서는 꼭 규정이 있어야지만 특별 규정이 있어야지만 인정이 되는 거고 그건 뭐 다른 판결에서도 됐던 건데 그 카카오 판결에서는 그 이렇게 특별한 규정 418조인데요 그 조문이 네. 그거에 위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주주의 비례적 위반이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놀라운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그 논리 체계나 사고 방식은 거의 제가 평소 주장하는 거랑 흡사해서 네. 이게 뭐 패러다임이 바뀌었나 할 정도로 그 굉장히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는 빠르게는 안 되지만 차근차근 저 옛날엔 재축기 전엔 어렵다 했는데 요새는 재축기 되지 않을까 혹은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네. 예, 또 세상이란 게 또 에너지가 또 쌓이면 뭐 어느 한순간에 되기도 하는 것 같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에너지 이야기를 예. 하셨는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큰 에너지를 줬죠. 그 에너지라면 예. 1,400만 뭐 동학개미를 비롯해서 그쵸. 대한민국 개미들이 진짜 막 분노하고 예. 그래서 뭉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이제 저변이 넓어지고 이제 뭐 초등학생부터 7,80대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 있어서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이제 혼나고 도태되고 표를 잃고 떨어지고 하니까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마디 제가 좀 긴 말을 좀 덧붙이자면 앞에서 이제 북극성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사실 북극성이 안 보여도 혹은 심지어 없어도 그쪽 방향에 북극이 있는 건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석이 그쪽으로 N극을 맞춰서 움직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즉 북극성이 안 보이더라도 주식회사가 주주를 보호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냥 그동안에 북극성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꼭 해야 될 일을 너무 안 하고 살지 않았나. 그 부분은 예. 하나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하는데 네. 하나 제가 보충드리고 싶은 거는 간혹 이제 이 분야를 이렇게 많이 안 하신 분은 심지어는 이제 변호사분들도 그 너무 당연한 건데 굳이 법을 바꿔야 되느냐. 지금 주식회사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 네. 분이 있는데 그 이제 법률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 이게 사람이 다르면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하려면 그럼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소송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안 따라오 이걸 설명하지 않은 채 의무가 있다 얘기하는 건 이제 공허해지는 거고요. 그러면 소송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결국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누구 계좌가 털렸냐 이 얘기를 또 해야 돼요. 그럼 회사 계좌가 털렸는지 주주 계좌가 털렸는지 여기서 이제 거기 갈림길이 결국 도달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 안 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조문에 안 써 있는데 함부로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주주한테 해라. 그거는 법률 사항이지 법에 없는 걸 함부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주주에 대한 의무는 기본적으로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회사를 보호하면 회사의 보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결국 주주 보호도 달성된다. 그런 그렇죠.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병 분할 뭐 공개 매수하고 상장 폐지하고 또 지주사 전환하고 인적 분할하고 이런 거 보시면 회사의 이익하고 주주 이익하고 따로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또 최근에는 보면 많은 주주분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라라고 회사 측에 이제 목소리를 많이 내기도 하고 예. 회사 측이 어떤 뭐 주가 부양 차원에서 자사주를 많이 매입을 하기도 하는데 예. 다만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입과 동시에 회계적으로도 소각이 된 걸로 친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하면 이게 뭔가 되게 큰 돈이 나가고 아까운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어서 예. 조금 기업들이 이 선택을 잘 안 하는데요. 예, 그것도 이제 아주 예. 좋은 말. 그것도 역시 아까처럼
그 이제 북극성이 깔려 있으면 네. 꼭 소송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의무 조항을 넣으면 좋은 거는 유사시에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소송으로 피해자인 주주가 직접 소재기를 할 수 있다. 네. 소송을 통해 책임을 그게 하나가 있고 꼭 소송을 우리가 좋아해서가 아니라도 우리 같이 살 때 북극성이 어디, 북극성의 장점이 이제 동서남북 어디에서 봐도 항상 북쪽이 어딘지를 가리켜 주는 네. 기능 아닙니까? 네. 그렇게 다 같이 회사 생활, 회사 경영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가치 공유 공유해야 될 가치가 뭐다 이제 선언해 주는 의미가 있는데 네. 자사주 매입도 이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걸 매입하든 소각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네. 그걸 가지고 마치 문제 본질인 것처럼 이제 주장을 아니 사실은 뭐 기술 저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안 보고 가리키는 손가락이 길고 짧은지 손가락을 논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미국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뭐 전 세계 회사법을 뭐 호령한다고 하는 델라웨어주 회사법 미국 네. 대기업의 거의 3분의 2가 그 법을 한다고 보통 일컬어지는데 예. 거기도 보면 우리랑 비슷해요. 뭐 소각하란 말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고 소각해도 되고 근데 가지고 있으면 이사회에서 알아서 팔면 되고 거기는 우리처럼 뭐 신주 인수권 조항 이번에 카카오 문제 돼서 418조 신주 지분율대로 줘야 돼 이런 조항조차 없습니다. 근데 이사회에서 알아서 해라가 다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북극성이 있으니까 어련히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 네. 모범회사법이라고 이제 또 약간 이 표준약관 같은 미국 회사법인데 네. 거기는 매입하면 무조건 소각이 원칙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델라웨어서법은 장점이 그렇게 재량을 주면 네. 예를 들면 임직원이라든지 뭐 직원들한테 가끔 스톡옵션이나 그 주식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성과로 그런 걸 줄 때 이제 자사주 활용할 수가 있고 뭐 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다는 게 있는데 네. 그 대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의무가 반드시 밑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주한테 이로울 때만 쓸 것이고 주주 가치를 경영진 앞으로 의결권 가치를 이렇게 되돌리는 요새 보니까 뭐 KTNG도 지난번 유튜브에 누가 나오셔가지고 네. 신문에도 보니까 이제 주식 자기 주식을 복지재단 이런 데다가 아마 11%를 이렇게 다 나눠주고 해서 네. 주주들의 의결권 가치가 많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걸 봤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주주의 가치를 자기 앞으로 이렇게 돌려놓거나 아니 뭐 실제 거기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런 그 편취나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느냐가 본질이지 그걸 들고 있어도 옳게만 쓰면 아무 문제 그리고 이미 사는 순간 소각하는지 여부는 장부에 그 이익잉여금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느냐에 뿐이지 네. 경제적 실질은 그 소각을 안 하더라도 그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도 안 나가고 이럴 건 없고 똑같거든요. 네, 네, 네. 근데 회계 처리 우리가 하라고 강요하는 거 자체가는 그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 마음대로 또 어디다 팔거나 뭐 자사주 맞교환하거나 우호세력한테 나눠 그게 겁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되지. 주주의 가치 훼손하지 말고 주주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거지. 그 초등학생처럼 다 소각해. 예? 그 옛날에 어디죠 군대 있을 때 이렇게 뭐 하나 하다가 사고 나면 전부 다 금지, 전원 금지. 예? 그 사고가 왜 났는지 원인을 해서 그 사람만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사주 매입 소각도 저는 좀 그렇게 막 너무 디지털식으로 일단 그리고 근원을 좀 보는 게 필요하다. 자사주를 그 활용하는 게 문제면 활용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꼭 소각해라. 네. 뭐 이렇게 좀 경영권 재량을 제약한다. 이런 주장이 그 점에서는 일리가 경영진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경영진 언론에서 보면은 제일 반대하는 건 이제 경영권 방어에 장애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주주의 비례 이익을 보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왜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회사의 재산인 자기 주식을 경영권이라는 건 총수의 이익이잖아요. 네. 경영진의 이익인데 전문 경영인의 왜 그걸 위해서 쓰면은 벌써 주주이익에 위반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의가 진전이 안 되고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네. 예, 북극성을 설정하면 그런 주장이 맞는지 틀린 얘기인지도 검증이 되는데 북극성 설정 없이 그냥 각자 자기 얘기를 하니까 이쪽은 소각하라고 그러고 저쪽은 야 그렇게 하면 경영권 방어에 제약이 되고 뭐 복잡하다. 그렇게 하면 서로 접점을 찾거나 누구 얘기가 맞는지 좀 판단하기 어렵게 되지 않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영권 방어도 어찌됐든 간에 누군가 이제 뭐 공격을 당한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뭐 방어라는 그렇죠, 표현을 그렇죠. 등장을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회사를 더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고 성장을 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경영권도 이제 방어가 필요한 건데 그런데 이거를 결론적으로는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인수할 때 쓰거나 맞교환을 하거나 이거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 회사의 가치, 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가만 보면 된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큰 틀에서의 교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된 거는 디테일하게 또 다른 뭐 법을 만들거나 고칠 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 델라웨어랑 일본이랑 우리가 거의 비슷하고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꼭 뭐 소각 자동 소각 이런 건 아니고 자동 소각은 이제 그 모범회사법하고 뭐 캘리포니아가 그렇다고 하는데 네. 예, 그래서 입법례를 보면 뭐 우리가 되게 이상하고 네.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긴 오히려 델라웨어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델라웨어랑 차이는 델라웨어는 그렇게 하면서 신주 발행의 예에 따르는데 그걸 이사에게 맡겨놓는데 이사가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게 우리랑 차이인 거죠. 주주를 보호할 예, 근데 의무가 우리, 있는. 예, 우리는 일본, 미국하고 소각 안 한다는, 안 해도 된다는 거는 비슷하지만 이제 차이 하나는 우리나라는 그 경우에 신주 발행 규정을 유추해서 고 룰대로 한다는 게 없어요. 일단 그것도 없고 그러면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열어놓으면 완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거에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뭐 델라웨어가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토대가 다르니까 거기는 충실 의무가 있고 신주 발행 기본 룰에 따르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린 둘 다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자동 소각이라도 해라. 모범회사법처럼. 네, 네, 네. 그것도 뭐 일리는 그 점에서는 예, 근본적이진 않지만 예, 좀 초등학생 스타일이긴 하지만 뭐 또 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뭐 일단 우리 정부는 자사주 매입 후 자동 소각되는 그 법안은 못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일단은 정부의 지금 방침이기도 예. 하죠. 기업들이 이제 뭐 부담된다 이런 쪽으로 좀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부담이란 네. 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회계 처리하는 거 말고는 뭐 추가적인 그걸 할 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익 소각이면 일단 뭐 합병으로 해서 사거나 이러면 이제 감자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보통 배당 가능 이익으로 우리 통상 하는 자사주 취득은 그냥 이사회 결의로 없애면 되기 때문에 뭐 복잡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 부담된다는 건 결국 이제 경영권 방어 지분율 뭐 한 20, 30%뿐이 안 되는데 자사주 있으면 얼마 든든합니까? 그러면 네. 행동주의 함부로 못 들어오잖아요. 유사시에 네. 삼성물산 때 KCC한테 5. 몇 프로 팔아가지고 합병해서 결국 이겼잖아요. 아주 네. 클로스하게 이겼는데 그것 때문에 덕분에 이겼듯이 그게 있으면 굉장히 그 경영권에 이제 보탬이 되니까 결국 그 얘기일 거라고 봐요. 뭐 직원들 성과 보수, 미국에서는 주로 그런 얘기나 스톡옵션 이런 얘기 때문에 나오지만 한국이 뭐 그것 때문에 자사주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경영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경영권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그 개념이 뭐냐는 걸 생각하면 결국 지분율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분율이라는 건 자기가 원래 자기 돈 내고 주식을 삼으로써 경영권을 취득하는 거지 모든 주주의 돈으로 산 자기 주식을 자기 경영권을 방어한다. 이건 좀 안 맞게 우리가 경영권이라는 용어를 쓸 때 그 지배주주나 경영자와 같은 특수한 그 특정 자연인의 문제지 그리고 회사 전체의 문제와 자꾸 동일시하는 게 전 좀 문제다. 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근데 우리나라는 창업자 혹은 창업주 그렇죠? 네. 최대주주 네. 곧 최고 경영자. 이게 너무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예. 경영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예. 자꾸 최대 주주를 공격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방어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재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켜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목소리가 많이 가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반대를 하면 정치권도 그렇고 다들 안 돼. 기업 경영에 부담된대잖아. 이렇게 나와버리는 게 참.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아주 정확하게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사 또는 기업이라는 거는 여러 구성원이 있거든요. 모든 주주도 있고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근로자 뭐 이렇게 네. 다 있는데
우리는 그 기업에 갈 때는 이런 거버넌스 국면에서는 자꾸 기업하고 총수의 개인적인 이익과가 좀 동일시하는 그렇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래 거버넌스라는 거는 그 회사법적으로는 그 이렇게 기업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해상충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별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그다음에 지배주주가 없으면 전문경영인과 전체 나머지 주주들, 그다음에 이제 도산에 근접하게 회사가 좀 간당간당할 때는 전체 주주와 채권자, 이 세 가지 이해상충이 이제 그걸 해결하는 게 거버넌스 회사법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린 좀 그렇게 이 디테일하게 좀 안 보고 그냥 대충 뭐 기업을 공격한다. 예? 이게 좀 구별이 없이 총수와 자연인과 기업을 좀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걸 좀 바뀌어야 된다고. 바뀌어야죠. 네. 뭐 심지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고 그렇죠. 지금 또 빌 게이츠 이꼬르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최대 주주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사람들은 그렇죠. 의미도 없고. 근데 우리는 참 그게 자본주의 역사가 짧아서 그렇다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될까요? 외국 같은 게 뭐 유럽이나 미국은 최소한 뭐 200년, 300년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이제 뭐 한 50년? 예. 요 정도밖에 안 그 짧기도 하고요.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 문헌 보면은 영미 쪽처럼 총수가 많이 없는 주류가 이제 총수가 없고 분산 소유인 구조인데 하고 네. 유럽에 특히 뭐 이태리, 독일 이렇게 프랑스 이렇게 지배주주가 강한 나라는 거기도 약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 네. 네 그리고 총수의 패밀리 그룹이 그래서 기베이스로 하는 지배주주 체제가 많은 데는 네. 역시 그 정부와 총수 간에 뭐 좀 이렇게 쉽게 우리 흔히 말로 정경유지 약간 비슷한 거죠. 이게 급할 네. 때 가끔 백신도 또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막 그 척지는 관계가 잘 안 될 측면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는 맞아요.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 네. 우리가 뭔가 뭐지 경영적인 측면이나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많이들 언급을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발렌베리 가문 그쪽에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근데 거기는 또 대부분 상장을 안 한 데들도 많고 하니까 상장을 한 데들도 있습니다만 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상장하지 말고 가족기업 대대손손 많이 먹고 살고 하면 되는데 괜히 그렇죠. 상장을 해서 일반 주주들 돈을 또 공모를 해놓고 그렇죠. 필요할 때는 막 유상증자 하면서 또 손을 벌리고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일단은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되는 거고 예. 제도가 바뀌는 것도 예. 어느 한 지점에서 같이 만나야 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소액주주가 가진 한 표와 대주주가 가진 한 표, 한 주 똑같은 가치로 보는 게 사실은 맞는데 대주주가 갖고 있는 최대주주가 갖고 있는 한 주는 주가가 만 원이어도 막 2만 원, 3만 원에 프리미엄을 받아서 팔 수가 있고 예, 예. 나머지 주주들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고 이게 특히 우리나라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아주 정말 그 우리나라 이제 문제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 의무공개 매수 제도도 도입되고 한다고 이제 발표도 있고 했는데 네. 저는 그것도 좀 우리가 이 좀 근본을 좀 더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건 또 되게 피상적인 콧물 나니까 좀 콧물 좀 닦아주고 콧물 못 흘리게 네. 하는 거랑 좀 비슷. 왜냐하면 주식을 사고 팔 때 보니까 프리미엄 격차가 너무 나요. 예.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럼 같이 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프리미엄이 그럼 왜 발생했는지 원인부터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근치가 네. 되는데 그러면은 시장에서 누가 지배주주 보고 돈 주식 비싸게 사주라고 시킨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그 가격이 형성된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왜 그러냐? 지배주주의 주식을 사면 회사를 모든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주총도 사실상 뭐 이사회도 거의 지배하고 있고 모든 원하는 걸 하고 또 계열사들 많이 거느려서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다 회사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은 특별히 비싸게 거래되는 거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강남 아파트가 특별히 비싸게 거래될 때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프리미엄이 네. 붙는 이유를. 네. 그러면 그게 싫으면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를 제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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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지금 공개 매수 제도는 그게 아니고
강남 아파트랑 저기 어디 산골짜기에 싼 그 택지랑 가 똑같은 값으로 다 균일가로 이제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본 컨셉은. 예.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게 일단 자금 부담이 많이 들고, 저 불필요한 것도 자기 입장에서 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건 좀 뭐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한 면이 외국에서도 하고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프리미엄이 많이 우리나라가 과다하게 생기는 이유부터 저는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네. 지배주주가 견제가 안 되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소송에 걸리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식은 가지는 순간 그 뭐야 반지의 제왕의 그 절대 반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율 뭐 한 15% 20%만 되더라도 네. 100%를 다 좌우할 수 있는 절대 반지가 되니까. 그렇죠. 레버리지가 20%가 100%하면 5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회사법에서 그렇게 설명, 프리미엄이 생기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20, 그 사람은 20% 가지고 있는데 5배의 힘을 가지고 나머지 80% 주주는 80%를 가지고 있는데 빵의 힘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래소에서 디스카운트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지 그걸 안 한 채 그걸 똑같은 값에 사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왜곡이 일어나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 어디죠 하이브에서 그 이수만 씨 거 네, 공개 매수 한다고 할 때도 보면 그 똑같은 값인 것 같지만 이수만 씨 거 다른 걸 뭐 좀 더 사주잖아요. 그 그런 이수만 게 씨가 지분을 갖고 예, 있는 예, 자회사들. 예. 그러니까 네. 그건 사실은 그런 식으로 다 제가 볼 땐 정상 시장을 정상적으로 하면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윗돈 당연히 주고 네. 겉으로 똑같은 것 같지만 당연히 프리미엄을 줘야지 제가 지배주주라도 그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걸 가만히 있으면 이게 천년만년 이 좋은 거를.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어디입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도 보니까 네. 예 아들 뭐 시비 이렇게 그런 그 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저는 그런 의혹이 아마 끊이지 않을 거다.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전환사채를 예. 그 사모펀드 측이 좀 비싸게 사주는. 네. 그래서 그런 그 근치를 해결 안 하고 그 의무 그러니까 의무 공개 매수의 원조라고 일컬어지는 영국도 보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된 채 의무 공개 매수를 하더라도 해야 저기 그게 순서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의무 공개 매수 한 거는 저는 좀 되게 총수한테 좀 유리한 거다. 예, 네,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번에 정부가 하기로 한 거는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M&A 때 지분 25%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50%까지 더 네, 네. 공개 매수를 외쳐서 더 시장에서 사들여야 하는 그렇죠. 예, 그 법률이 네.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법도 바꿔야 도입한다고. 되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오너 좋으라고 하는 일이다. 네, 저는 조금 아니, 물론 오너 좋으라고 일부러 그런 네. 건 아니고 선의를 가지고 하시는 거라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부작용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총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25% 자기가 이제 팔 때 네. 총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팔 때 25% 넘기면 팔 때 그렇게 딴 사람 것까지 다 사주라고 그러면 원매자가 잘 주저주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많이 되니까. 잘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자기가 그 팔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50%를 넘기면 또 면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50% 넘기는 방법은 또 합병이라든지 물적 분할을 하면 자본 거래를 통해서 자기는 시간은 자기 편이거든요. 자기가 네. 원하는 타이밍에 네. 자기가 다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네. 50% 넘기면 면제 조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또 계열사를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아까 그런 사례처럼 내 걸 따로 뒷돈으로 좀 더 사주라고 한다든지 이런 그런 게 있어서 팔고 싶을 때는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피해가면 되고 자기가 또 팔기 싫을 때 아, 난 이걸 지켜야 되는데 경영권이 간당간당할 때는 이 의무 공개 매수가 마치 성밖에 해자처럼 이 포이즌필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개념은 네, 네. 내 걸 살려면 남의 거 다 사려 이거는 포이즌필 뿌리면 이제 효과가 그렇게 되는데 네. 경영권 방어 장치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의미가 사실 전 더 크다. 25에서 50 구간에 있는 재벌 체제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꽃놀이 패드 8년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하면 그렇게 자본 많이 한 면제받도록 기다리면 되고 팔기 싫을 때는 경영권 방어 걸 정부가 법으로 만들어주니까 너무나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살려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50% 이상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총수가 이해상충 그 지주사 디스카운트에서 보듯이 그 계열사 자기 순지분율은
전체 그 계열사 돈의 1%, 10대 재벌은 1%도 채 안 된다는 거거든요. 20년 네, 동안 네. 공정위 통계를 보면. 그럼 예를 들면 100억 원어치 투자하면은 내 돈 1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나 방만 투자가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열사 한 두세 개 동원해가지고 사면 50% 넘기는 게 이렇게 큰 문제가 자금 분담이 훨씬 그렇죠. 적다 이거죠. 네. 근데 반면에 지금 경영권 시장에서 그 재벌 그룹하고 필적하게 좀 요새 부상하고 있는 데가 이제 사모펀드들인데 네. 사모펀드들을 전 조금 이렇게 그 살려주고 해야 이게 건전한 경쟁이 되고 경영권 시장에서 그래야 그 일반 주주도 결국은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데 사모펀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괜히 50% 이상씩 이렇게 계열사를 동원하고 거기는 이제 LP들한테 선관위나 충실금을 부담할 테니까 네. 여기 이런 총수들처럼 그렇게 살기는 어렵고 그러면 경쟁력이 당연히 펀딩 능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처지지 않을까 그런 조금 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 50%를 샀다고 칩시다 이거죠. 50% 플러스 한 주가 이제 되고 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면제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럼 50% 플러스 한 주 된 사람은 자기가 프리미엄 지고 샀으니까 본전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당연히 나머지 49% 주주를 이제 또 뭘로 쥐어짜죠. 거죠? 네, 쥐어짜죠. 거기서 네. 본전 뽑아야 되잖아요. 또 합병하고 네? 저기 물적 분할하고 뭐 사익 편취 저기 뭐야 계열사 몰아주기 거래 당연히 아. 그래서 이 50% 플러스 한 주를 외국에서 안 하고 일본만이 이게 하는 걸 우리 하필 그걸 따라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전 그래서 이건 이제 갈라치기법이다 표현하는데 나머지 49%는 죽으란 소리죠. 거기 안에 못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죽었다 복창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세월을 남은 49.9%는 그렇죠. 또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25% 정도일 때는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라도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올 수 있지만 50% 되고 나면 이제 죽음이죠. 그게 없죠 이제 그런 거예요. 구원의 동아줄도 올 수가 없다. 올 수가 없다. 와 저도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그냥 25% 지분 확보하게 되면 50%까지 이제 의무 공개 매수 네. 제도가 생기니 그래도 뭔가 대주주 프리미엄이 일반 주주들에게도 좀 확산이 되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빠져나갈 꼼수들 그렇죠. 50% 플러스 한 주를 확보한 사람이 본전 생각하면서 또 쥐어짜고 그 프리미엄이 아마 더 세질 겁니다. 그러니까 1주당 프리미엄은 레버리지가 떨어지니까 20%였다면 5배지만 50%면 이제 2배뿐이 안 되니까 1주당 프리미엄은 좀 작아질 수 있어도 프리미엄의 총액은 훨씬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행동주의나 누구도 이제 이의 세력이 발 붙일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내가 독재자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이론적으로 회사법 이론적으로 당연히 프리미엄 더 커야 맞죠. 일반주주의 디스카운트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정부가 조장 나서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팔 때는 이 법에 적용을 안 받으니까 이 사람도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엄청 받고도 팔 거 아니겠어요. 많이 판다면.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이 좀 법에 예, 좀 뭐라 그럴까요? 추구하는 바 취지가 조금 너무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제 원인을 보고 하질 않고 콧물만 딱히 그냥 겉으로 보기에 콧물 나오니까 예? 왜 우리 건 싸게 안 사주니까 아, 그럼 50%는 같이 좀 사줘. 그 뒤에 배후에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안 해본 거 아니냐. 비교법적으로도 그 잘 이해가 없고. 그래서 이제 회사법에서 보통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100%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더 빨아먹을 사람을 남기면 안 된다. 아하. 그럼 더 빨아먹을 유인이 없기 때문에 예,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게 이제 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죠. 근데 하필 일본 말씀이네요. 걸 그렇게 했는데 예. 그러니까 지분 25%를 사면서 50의 가치를 주고 그렇죠. 50을 확보하면 예. 그 50 플러스 한 주가 됐을 때 그게 곧 100의 가치를 갖게 갖죠. 되니 예, 예. 나머지 49.999는 그냥 예, 예. 죽었다 복창해야 된다. 예, 예. 지금 그 실제로 그 저기 뭐죠? 카카오 그 공개 매수 이번에 SM 예. 그거 보니까 주가가 15만 원인데도 지금 뭐 10만 원, 11만 원 그렇잖아요. 네. 일반 주가. 그게 이제 100%를 안 사주니까. 그렇죠. 자기가 가진 주식 하면 35%만 사주면 그 3.5주 곱하기는 15만 원하고 나머지 곱하기 하면 기대값으로 하면 이제 밑으로 많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그 10만 원밖에 안 되는 지금 주가에는 이제 40% 대주주가 등극하면 우린 죽었다는 것도 전 그 들어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SM도 지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줄이는 분들은 예. 아니 카카오가 15만 원에 공개 매수 한다는데 주가가 지금 왜 11만 원까지 내려왔지? 그렇죠. 근데 결국은 거기에 예. 경쟁이 붙는다는 거죠. 내 주식도 예. 15만 원에 사주세요. 내 주식도 그렇죠, 그렇죠. 15만 원에 사주세요. 그러니까 예. 그 안분 비례에서 예.
뭐 경쟁률이 35%니까, 두 배다 그러면 2분의 1만 예, 사주는 거니까 예, 예, 예. 나머지 주식 가치는 예. 15만 원커녕 뭐 이렇게 예. 못 받는 거고 예. 왜냐면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예전에 그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제가 갖고 있던 회사에 공개 매수가 있었던 아. 거예요. 근데 공개 매수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 근데 주가가 한 8만 원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거에서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는 그냥 2만 원은 무위험 차익 거래 아닌가? 들어갔다가 주가 밀렸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네. 여기 투자했던 사모 펀드를 일부 내보내주기 위해서 아. 10만 원에 공개 매수를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 경쟁률이 엄청났던 거죠. 그렇군요. 내 주식을 팔고 싶어도 10만 원을 못 팔았던. 저도 엊그제 그 요새 신문에 보니까 카카오 SM 주식을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뭐 주고 뭐 공개 매수 값이랑 이렇게 뭐 계산해 보면 예. 살만하다. 10만 원, 11만 원 살만하다. 그래서 저도 계산해 보니까 조금 남겠더라고요. 만약에 그 지금 주가가 적정가라고 그러면 계속 유지만 된다면 네. 그 공개 매수하면 세금 띄워도 돈이 남겠다 해서 살까 잠깐 생각해 봤는데 아 근데 40% 대주주 밑에서 이제 예. 그건 이제 빨리면서 살아야 될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아. 카카오가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그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됐기 때문에 그 18%일 때는 이렇게 온라인 같이 이렇게 예, 그렇죠.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이런 데도 오지만 제가 볼 때 40% 되면은 거의 이제 특히 한 2조 되는 회사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질 거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안 좋은 거에는 뭐 제 뇌피셜입니다만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그것도 들어있다. 그래서 이게 50% 의무 공개 매수가 저는 그래서 되게 잔존주주는 굉장히 불안해. 이게 일반 전문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더 어려운 거예요. 저기 내가 진짜 함정이 큰 거네요. 그렇죠. 이거.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남았을 때는 완전 죽음일 것 같고 들어간다고 그럴 때 이 주가가 가늠이 안 되면 아. 어떤 게 적정가인지도 판단이 어렵고. 이야, 이래서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자본시장 국장하고 그 대담할 때는 이렇게 질문을 못했거든요. 이거 아, 몰랐으니까 생각을 못했으니까. 근데 이건 일단은 두 가지 여러분께 그 명제를 드리자면 최대 주주가 50%에서 확보했을 때는 죽었다 복창해야 복창해야죠.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구원의 손길이 오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주주보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50% 플러스 한 주어를 출연시켜주는 거 그냥 황제 대관식 시켜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해도 아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황제 대관식. 아, 요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요거 썸네일로 써도 되겠습니까? 아 진짜 이거는. 근데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M&A 시에 25% 이상 확보하게 됐을 경우에는 50%까지 의무 공개 매수를 해야 된다. 이건 아직 법이 통과된 건 아니에요. 네, 통과된 게 아니니까 이거는 빨리 우리가 뭐 브레이크를 걸든지 다른 제안을 하든지. 네. 근데 그 전에 이거 금융위에서도 뭐 세미나하고 공채하고 했잖아요. 네. 그때 교수님 혹시 안 가셨어요? 아, 저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네. 저는 이제 원래도 근데 반대 입장을 계속 아. 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라기보다 이제 조금 결이 다른 거죠. 저는 이제 주주의 비례적이 보호해야 된다는 거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별 필요 없는 제도거든요. 그게 되면 그러니까 네. 주주를 되면. 의무적으로 비례적으로 회사의 경영진을 보호해야 되면 사실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 됐든 물적 분할이 됐든 경영권 받아 프리미엄이 됐든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무 공개 매수를 근데 저는 이제 금융위가 하나 이제 착각이 거기 금융위 보도자료 보면 한국은 주주의 비례적이 보호 의무가 상법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약간 대체제처럼 가름하는 네. 걸로 생각하는 저는 이제 그게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이제 이 50% 의무 공개 매수나 이런 50%가 됐건 100%가 됐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 주주들은 후달리거든요. 이게 네. 내가 이게 빨리는 건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경영진인하고 작당을 하면 일반 주주 개미 핥기처럼 되게 쉬워요. 이 공개 매수라는 게 얼마가 적정한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경영진이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해서 그걸 보호해야 된다는 게 거기서도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무 공개 매수를 할수록 오히려 사실은 주주 보호 의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개 매수라는 건 주주들끼리 머니 게임이지 회사에는 뭐가 영향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보호 의무로는 공개 매수에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주 보호 의무가 공개 매수 국면에서 특히 오히려 필요하다는 게 저는 입장이고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래서 금융위 생각처럼 이 가름하는 그거 안 하면 이거라도 하면 낫지 않냐라고 그렇게 선택적으로 생각하는 건 좀 잘못 아니냐. 조금 더 생각할 필요 여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가만 놔두면 이제 회사 주주를 대리해서 경영하는 경영진들이 예. 그냥 회장님의 뜻에만 따르고 회장님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계속 할 테니까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고. 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끝까지 보신 구독자분들은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님 어떻게 기승전 상법개정 뭐 물적분할 얘기해도 상법개정 자사주 매입 소각 M&A 얘기해도 상법개정 저 양반은 그냥 상법 382조 3항 이사의 충실 의무만 개정이 되면 만사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맞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야 그것만 하면 되겠냐 그게 다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충분 조건은 아닐 수 있지만 이게 필요적이고 북극성이 어딘지 찍어놓지 않고 앉아서 골목길 지도 그린다는 거는 그건 넌센스고요. 네. 동서남북이 정해져야 세부 그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건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하라는 거는 경영진이 주주하고 이제 이해상충 서로 이익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주주권을 뺏어가지 말라 이거거든요. 네. 핵심 메시지는. 근데 그거는 마치 비유로 하면 주주 돈을 훔쳐가지 말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절도죄에서 세상에 도둑놈들이 이렇게 많은데 절도죄만 만든다고 해서 절도가 해결이 되냐? 그러면 해결 안 되죠. 네. 경찰도 있어야 되고 형사소송 법 판사도 많이 필요하고 검사도 필요하고 네.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고도 잘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절도죄를 만든다고 해서 그 절도범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절도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네. 그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북극성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다른 제도를 만드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제도를 만들 때 이게 북극성이 어딘지를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자꾸 만들면 부작용만 날 뿐인데 효과가 아까 의무공개 매수 예나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의 예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이제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걸 만들면 자꾸 개별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매입 소각도 의무화도 좋지만 뭐 그런 입법제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충실 의무 했으면 그거 없이도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KCC가 한테 주식 팔았을 때 그때 저기 엘리엇이 제기했던 소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주 간의 평등 문제에 위반되지 않냐 했을 때 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주주의 의결권 이익은 사실상 법으로 보호되는 얘기 아니다 이렇게 하고 처벌이거든요. 그때 저기 삼성물산이었네? 네. 삼성물산 합병할 때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일단 자사주를 KCC에게 팔아서 5점 몇 프로를 팔았죠. 우군으로 확보를 해버렸다. 만에서 주총회를 해가지고 네, 네. 주총에서 그래서 이제 아주 69점, 그러니까 66.7, 아직 그것 때문에 이긴 거죠. 예, 표결로 예. 계산해 보면. 예, 그랬을 때도 그 가처분으로 의결권 뭐 그런 주총 그 진행에 관해서 가처분을 제기를 했을 때 법원의 판결 보면 이제 그렇거든요. 그 가치는 주주들이 그렇게 침해되는 건 알겠는데 의결권 가치가. 네. 비례, 그, 근데 그거는 법률상 보호되는 얘기 아니다. 예, 그 얘기는 주주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얘기랑 이제 같은 얘기니까. 법이 없는데 어떻게 너희를 법이 보호해 주냐? 그렇죠, 그렇죠. 딱 네, 그거네. 명문의 규정. 딱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학 전문 교수님을 모셔다가 이 어려운 이야기를 이 장시간 하는 게 다 그겁니다. 법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으니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한다. 네. 아 이거 참.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초기에는 2008년에 주장할 때는 해석론을 아까 우리 저기 이대호 대표님 말씀대로. 네. 해석론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아, 주식회사인데 아, 너무 당연한 이걸 꼭 법을 만들어야 되냐. 네, 네, 이렇게 네. 주장을 했는데 쭉 이렇게 보니까 뭐 판결이랑 이런 게 너무 확고하고 오랫동안 켜켜이 쌓였고 삼성물산 하면서 더 공고해진 특히 대법원 13분이 전원일치 컨펌으로 네. 주주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석론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너무 멀리 오지 않았냐. 네. 그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주주가 대한민국에 1,400만 명이 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 주주들도 있고 그 분들을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보호하지 않아도 대상으로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계속해서 여길 것인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갈 것인지는 정치권이 잘 선택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1,400만 투자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계속해서 견제하고 목소리를 내고 해야 바뀝니다. 예. 안 하면 안 바뀝니다. 예. 하나만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요 근래 많이 인식이 좋아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예전에 보면 애널 리포트 같은 데도 지주사 전환할 때 보면 일반 주주한테는 지분 지배권은 필요 없으니까 지배권을 주고 지주사 주식 주고 사업주 주식 가져라 뭐 이렇게 네. 코치라고 하는데 그 굉장히 좀 우리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게 지배권을 넘겨주면 지분율을 넘겨주면 그 다 결국 부메랑이 돼서 오고 그 프리미엄이 생기는 이유가 다시 그거거든요. 그 일반 주주 개인은 지분율 지분 가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전체로서 지배권이 넘어가면 결국은 나중에 다 주주가치 손상 요인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 거래할 때 뭐 합병이나 분할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지배력이 넘어가는 건 되게 경계해야 된다. 지배주주가 지배력이 세지는지 안 세지는지 내 주식 한 주에 뭐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 전체가 뭉치지 못하고 흩어지는 걸 이제 이용하는 게 그게 이제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신경쓸 필요가 있다. 이게 지배력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거 21세기에 맞는 표현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뭐 우리가 뭐 왕권 국가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결국은 최대 주주나 특정인들에게 지배력이 넘어가 버리면 나머지는 지배를 당하게 되는 그렇죠. 거고 사실은 지배구조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주주들이 기업을 지배한다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기업 혹은 일부 대주주가 다른 주주들을 지배해버리는 이게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이 지배주주하고 일반주주가 지배주주가 30%밖에 없는데 늘 일반주주가 이제 주총에서 지고 70% 주주가 지고 그러는 거는 그 예전에 우리 저 말 있듯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결국 그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이런 주주 간의 세를 규합하고 주주 간의 조율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게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이제 지배주 프리미엄은 줄고 일반 주주의 가치는 올라가고 서로 이렇게 제로성 관계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주들이 좀 더 관심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 프리미엄과 일반 주주 디스카운트 갭을 줄이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피 흘려서 쟁취한 민주주의가 우리의 참여로 완성되듯이 주주 민주주의 역시 우리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주주 민주주의 하면은 꼭 뭐 주주 자본주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회사 민주주의란 표현 쓰거든요. 회사 그 표현도 corporate democracy라고 그래서 그 표현도 한번 우리가 음미해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아 오늘도 진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